안녕하십니까. 미라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은 이책 눈꽃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 꽃을 15, 15cm 색종이로 만든 꽃이고요. 이 꽃은 4분의 1 쪽인 7.5, 7.5cm로 만든 꽃입니다. 자, 한번 접어보기로 할게요. 자, 15cm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 단면 색종이를 사용하면 좋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줍니다.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 삼각형을. 삼각형을 두번 접어줍니다. 또한번 접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 막힌 부분과 여기 뚫린 부분이 있어요. 막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하는데, 자,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꽃술을 세 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 부분까지 완전히 붙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꽃술이. 자, 가위질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조금 잘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펼쳐 보겠습니다. 펼쳐보면 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꽃술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꽃을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다리를 붙여줄 건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풀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다 풀을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꽃술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겹치는데 똑같이 이렇게 겹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연습하게 겹쳐서 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풀을 바른 후에 따뜻하게 붙여서 눈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보석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더니 정말 예쁜 입체 눈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너무 예쁘네요. 우리 집 트리에 이걸 달아 놓으면 정말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달아놔도 될 것 같아요. 끈을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